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이자 또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발자들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최규범 엔지니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장 많이 되시나요? 네. 네. 아까도 굉장히 많이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까 발표 준비하신 내용 살짝 들어보니까,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출시하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이죠.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개발기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상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개발 후기를 좀 공유하게 된이 자리에 서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개발에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요. 또 상품 출시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쿠버네티스 이제 사용 경험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사이사이에도 그 깜짝 퀴즈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 최규범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를 최대한 꼼꼼하게 잘 챙겨 들으시고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또 준비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범님 발표 준비해 주신 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최규범입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발자들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저희 쿠버네티스 경험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개발에 참여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 대해서 전해드리려는데요. 이 상품은 현재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또 쿠버네티스 경험담 공유 이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개발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활용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의 앱 배포와 앱 노출 개념이죠.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러한 개념을 접하고 사용해 보면서 좀 처음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이해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요.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제 앱 배포와 앱 노출에 들었던 수고를 좀 덜고 좀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 끝으로 랩업을 마지막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설명 이전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상황은 개발자가 자신의 개발 환경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이미지를 이제 운영 환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프라이빗한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려놓으면 원격의 도커 클러스터 어디든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제 이를 통해서 간편한 서비스 프로덕션이 가능해집니다. 네,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이 이미지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가지고 스토리지에 대한 고가용성 그리고 확장 같은 이런 관리 포인트는 이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거리 또한 이제 덜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접근 권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부터 이미지를 풀 이제 읽기 작업만 수행하고 이제 특별히 쓰기 작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제 리드 올리 권한만 있는 서버 어카운트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이제 인증기 탈취 같이 이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또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본인이 직접 이제 구축해서 이제 퍼블릭하게 운영하시려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TLS 인증서도 이제 사셔야 되고, 도메인도 구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기간 만료 등에 대한 어떤 관리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 없이 손쉽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미지 저장소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 홍보를 짤막하게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은 다음에 네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도입인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한 덩어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분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능 중심 확장성과 그리고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좀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리소스의 유연한 사용입니다. 컴포넌트마다 이제 CPU 그리고 메모리와 같은 자원을 필요량만큼 요청하여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그 사용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분산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필요시 이제 가상 머신과 같은 인스턴스를 추가하여서 쉽게 전체 시스템의 용량을 확장하고 또 갑작스러운 컴포넌트의 중단에도 전체 시스템이 동작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고장 감내를 고려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의 중앙화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상 머신에 접근하여 일일이 뭐 설정해 주는 일이 많은데 이걸 좀 지양하고 중앙에서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고자 하여 좀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를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네 가지 목표들은 컨테이너와 EAS의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자가 주된 내용인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서는 이를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상당 부분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목표로 개발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의 대략적인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네, 슬라이드 상단에 이제 도커 CLI와 웹 콘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요청들을 적절한 컴포넌트로 라우트하기 위해 상단에 이제 API 라우팅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API 라우팅하는 이제 요청이 대상이 되는 이제 주요 컴포넌트를 살펴보면은 이미지에 대한 푸시풀을 담당하는 도커 레지스트리 서버, 그리고 CLI 및 콘솔에서 API 호출이 대상이 되는 API 서버, 그리고 콘솔 대시보드를 위한 UI 서버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코어 서비스 요소는 이제 백그라운드 잡인데, 이미지 삭제와 같은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뭐 참조 관계를 확인하는 등 부하가 좀큰 작업이어서 비동기로 작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동기 작업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메시지 큐 또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하단에 이제 뭐 인증 모듈, 캐싱 모듈, 뭐 데이터 저장을 위한 뭐 RDBM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이 컴포넌트들은 전부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앱 배포 및앱 노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하여 배포가 되었고요. 각 컴포넌트들이 이제 서로의 기능을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호출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는 이제 쿠버의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코어 서비스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API 라우팅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이제 ingress를 이용하여 이제 라우팅 규칙을 이제 입력하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서는 앱 배포를 위해 이제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앱 노출을 위해 서비스와 인그레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이제 이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피처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플로이먼트는 상태가 없는 앱들의 배포를 담당합니다. 배포 시에 이제 개발자가 운영될 컨테이너 수와 같은 스펙을 입력하게 되는데 디플로이먼트는 클러스터 내 이제 사용자 요청한 이런 스펙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컨트롤러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앱 노출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와 인그레스인데요. 이제 서비스는 이제 클러스터 내 이제 앱들을 클러스터 내부 혹은 외부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러스터 내부에는 파드들에 대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의 이름은 이제 클러스터 내 DNS A 레코드로 동작하여 컴포넌트 간 어떤 서비스 참조가 필요할 때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 요소인 이제 인그레스는 외부 리퀘스트를 클러스터 내 적합한 서비스로 라우팅하고 싶을 때 쓰이는 개념인데요. HTTP의 리퀘스트의 호스트 및 URL 패스 기반 라우팅을 이를 통해 이제 손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앱 배포 및앱 노출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제 현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된 장표에서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상품을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제 환경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는 것과 네. 안 하는 것, 효율 차이가 진짜 큰가요? 네. 수빈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겪었을 기존의 레거시한 환경과의 비교를 해볼 텐데요. 기존의 환경에서는 이제 FFO를 위해 뭐 직접 VM들에 일일이 접근하여 신규 버전을 배포해야 했을 것이고, 또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이제 기존 앱들을 종료하고 이제 새 버전을 구동시키고 또 정상적으로 구동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에 반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수만큼의 파드만 입력하면 쿠버가 이를 자동으로 스케줄링하여 배포를 담당하므로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작업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또 제공하는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무중단 배포 또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배포한 앱들을 노출한 경우에도 쿠버가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기존 환경이라면 제가 뭐 일일이 VM에 들어가가지고 뭐 NGINX 규칙을 설정하고 이제 뭐 쿠버네티스에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기능이 없어가지고 서로 참조가 어려웠을 텐데, 서비스 참조 또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기능 호출도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이제 인그레스를 이용하여가지고 라우팅 규칙 또한 정말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수고를 많이 덜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제 뭐 기존 레거시 환경 작업에서는 뭐앱 배포와 앱 노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수동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또 많은 관리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반해 이제 쿠버네티스는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여 정말 핵심인 우리의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개발 업무 자체가 리소스는 다 회사가 한정된 리소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늘 바쁜 그런 일정을 늘 소화하고 계시는데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많은 효율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앱 배포에 사용되는 쿠버네티스의 개념이 디플로이먼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상태가 없는 앱을 이제 컨테이너 집합인 파드 단위로 배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자신의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컨테이너 이미지와 파드 수에 대한 스펙을 작성합니다. 이는 클러스터 내에 유지되어야 될 기대 상태인데요. 쿠버는 이 스펙을 파싱하여 디플로이먼트와 리플리카 셋을 만듭니다. 리플리카 셋이 실제 사용자가 지정한 버전의 수와 파드 배포를 담당하며, 디플로이먼트는 앞서 말씀드린 레플리카 셋에 대한 업데이트 및 롤백의 관리를 수행합니다. 네, 레플리카 셋은 또 이제 파드를 배포하는 것 외에도 구동 중인 파드의 수를 개발자가 요청한 스펙에 맞게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또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은 파드를 제거하고 새로 스케줄링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상 파드의 이제 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셀프 힐링의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언급드린 이제 정상 파드의 수, 즉 개발자의 기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인 셀프 힐링, 자가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상 상태가 아닌 파드를 종료시키고 파드를 새로 생성하여 정상 상태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드가 정상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제 라이브니스와 레디니스 프로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라이브니스는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여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응답이 없다면 컨테이너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플리카 셋이 이제 사용자가 전달한 파드의 수에서 하나가 줄었으니 리스케줄링하여 하나를 구동시키겠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 내 정상 상태 파드의 수를 유지시킵니다. 네, 다른 하나인 레디니스 프로브. 네, 중요한 거죠. 네, 컨테이너가 서비스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실패 시 파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와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해당 파드의 IP를 제거하여 앱 노출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애플리케이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프로브 모두 이제 상태를 체크하는 타입으로 쉘 커맨드를 통해 뭐 엑시트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 HTTP 요청을 통해 이제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방법, 또 지정된 포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TCP 프로브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테이블 옆에 이제 YAML,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YAML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간단히 적혀 있는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체크 타입으로 HTTP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의된 이제 5001번 포트를 주기적으로 디버그 헬스패스에 갠 요청을 보내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앱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패스에 대한 이제 스테이터스 반환 값으로 이제 200대가 아닌 값이 오면은 쿠버네티스 서비스 엔드포인트에서 해당 파드는 제외됨으로 다른 파드들로 이제 정상 운영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신규 버전의 컨테이너를 이제 배포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버전의 배포가 이제 실제 기존의 운영 중인 서비스의 중단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쿠버에서는 이를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는 방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실게요. 네, 아래 그림에는 이제 버전 1의 앱에서 신규 버전인 버전 2로 배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리플리카 셋을 통해 이제 버전 1이 배포되어 있을 때 디플로이먼트는 신규 버전인 버전 2 배포를 위한 레플리카 셋을 추가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 버전을 관리하고 있던 레플리카 셋의 파드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새 레플리카 셋의 파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버전 2로 교체해 나가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 이제 파드 앱 노출을 담당하는 서비스도 이제 신규 버전으로 점점 옮겨가서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앱의 기능 중단 없이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업데이트들은 이제 버전 관리가 되는데요.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필요시에 이전 버전으로 롤백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네, 이번 장은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컨피그 맵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상단에 녹색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앱과 설정 값의 분류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설정 값을 컨피그 맵에 키밸류 쌍으로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고요. 이 값을 파드 배포 시에 컨테이너 안에 볼륨에 실제 파일인 것처럼 리드올리 파일로서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컨피그 맵을 좀 극단적인 사례로 좀 장점을 살펴볼 텐데요. 제 아래 왼쪽 그림 케이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인데 이 앱에 이제 배포 환경 여러 가지여서 설정값 주입을 위해 이제 환경별로 설정 파일을 하드코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3개 빌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별로 좀 관리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른쪽 사례는 이러한 설정값과 앱을 분리하여 이제 설정값은 쿠버 컨피그 맵에 저장하고 필요시 이제 임포트한 예입니다.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 이제 이러한 컨피그 맵만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앱에 대한 이식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필요시 구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앱에 대한 YAML 파일의 값을 일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도 내부에 뭐 개발, 베타 등의 이제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제 상단에 보이는 이제 커맨드처럼 이런 레지스트리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볼륨 내 YAML 파일에 이제 경로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네, 아래 보이는 컨피그 맵은 이제 레지스트리 앱이 필요로 한 설정을 미리 입력해 놓은 예제인데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데이터 키 밑에 이제 config.yaml이라는 키 값으로 필요한 설정이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에 이제 빨간 박스의 이제 볼륨 부분에 이 컨피그 맵의 이름을 입력한 것만으로 이러한 이제 그 컨피그 맵의 설정들을 이제 파일에 볼륨으로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앱 내에 어떤 설정 값이 수정이 필요가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추가 빌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컨피그 맵만 이제 수정해 주면 되므로 구성 변경이 매우 이제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컨피그 맵처럼 이제 쿠버네티스에는 파드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피처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드 라이프 사이클 훅이라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뭐 포스트 스타트, 프리스타트와 같이 이제 컨테이너 시작과 종료 전에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고 이를 이제 감지하는 기법인데요. 만약에 개발자가 핸들러를 등록해 놨다면은 쿠버가 이를 호출해 줍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제 프리스타트 핸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지스트리 상에서 백그라운드 잡에서 이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 삭제와 같이 이런 잡들이 구동 중일 때이 핸들러를 이용하여서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종료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좀또한 가지 팁일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종료 시에 이제 시그텀과 같은 커널 시그널을 이제 컨테이너 안에 프로세스가 수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프리스타 팬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의 앱 배포인 디플로이먼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이번 장부터는 앱 노출 개념인 서비스 및 인그레스를 차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장의 제목이죠.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클러스터 내 파드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로드 밸런서로서의 역할인데요. 이 파드 여러 개의 파드들을 묶어 정상 상태 파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A와 B 파드들이 배포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내 노출된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볼게요. A 쪽 파드가 이제 B 쪽 서비스를 이제 호출하고자 할 때, 이제 B 쪽 서비스를 호출하고자 할 때, 선언된 서비스 B가 이제 호출 엔드포인트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아까 이제 퀴즈 정답이었죠. LDS 프로브와 연동하여 동작하는데요. 쿠버네티스의 큐브릿이라는 컴포넌트가 주기적으로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를 이용하여 이제 프로브 파드의 이제 상태를 체크하여 정상 상태가 아니면 서비스 엔드포인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사실 이제 컴포넌트 호출에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파드가 이제 IP로도 이제 직접 이제 호출하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좀 제한한 것 좋습니다. 이제 파드는 이제 랜덤한 IP를 부여받아가지고요. 처음에 배포 시에 해당 IP를 알아내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파드는 또 언제든지 없어지고 생성될 수 있어가지고 이에 따라 IP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자 한다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오브젝트를 사용한 호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드가 아까 이제 랜덤한 IP를 부여받는다 말씀드렸는데요. 서비스 IP는 이제 사용자가, 개발자가 원하는 값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클러스터 IP 외에도 이제 이 서비스의 이름과 이제 이 앱들이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조합은 클러스터 내 이제 DNS A 레코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이제 어떤 방법은 이제 컴포넌트 간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이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는 이제 파드를 이제 클러스터 내부에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클러스터 외부에 이제 노출시키고자 할때 이제 서비스 타입으로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와 같은 타입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타입이 설정되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한 팁을 드리면은 클러스터 내부에만 이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클러스터 IP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노드 포트 혹은 이제 로드 밸런서와 같은 타입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외부의 앱 노출을 위한 이제 엔드포인트가 뭐 장기간 뭐 유지되어야 되고 이제 워커, VM 간의 어떤 로드 밸런싱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제 VM에 할당된 사설 IP나 뭐 공인 IP로 이런 서비스들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노드 포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드 밸런스 타입은 이제 노드 포트 타입과 클라우드 사이에 이제 익스터널 LB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익스터널 LB가 트래픽을 받아 노드 포트에서 지정된 포트로 트래픽을 프록시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노드 포트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VM에 할당되어 있는 사설 IP나 공인 IP로 이제 클러스터 외부에서 내부의 서비스로 접근하고자 할때 사용하고요. 보통은 이제 높은 포트 번호가 기본값 사용되고 해당 포트로 접근하면 서비스에 할당된 실제 컨테이너들의 포트로 트래픽이 이제 프록시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앱 노출 개념인 인그레스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는 이제 L4 레이어와 같이 동작하고 이제 TCP 단에서 파드를 이제 밸런싱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제 L7 단에서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이제 호스트와 이제 뭐 URL 패스를 보고 이 요청에 따라 이제 필요한 서비스로 이제 라우팅하고자 한다면 이 인그레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인그레스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는 트래픽들을 클러스터 내부에 이제 적절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라우팅하기 위한 규칙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컨테이너 레지트리 상품 또한 이를 이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그레스도 이제 라우팅을 위한 이제 기능을 담은 이제 엔진엑스로 이제 개발되어 있고요.
이제 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 같은 개념으로 이러한 컴포넌트를 이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제 앞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노출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드 포트 혹은 이제 로드 밸런서와 같은 타입 지정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겪은 환경과 비슷한데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사내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뭐 외부 LB라든지 뭐 공인 IP도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저런 타입, 뭐 로드 밸런서와 같은 타입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가 좀 기대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용 팁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L4 스위치를 이용하여서 서비스 하시고 뭐 VM에는 이제 VIP가 할당되어 있는 뭐 L4 루프팩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뭐 L3 DSR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Kubernetes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할당된 VIP를 이용하기 위한 팁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서비스 YAML 일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external IPs를 이제 작성을 하고 여기에 VIP를 이제 명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노출된 경우에 이제 L4 스위치가 이제 헬스 체크에 성공하면 이제 VIP를 통해 이제 파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서는 이제 인그레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예를 이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제 로드 밸런서 및 이제 공인 IP도 좀 자원으로 간주하여서 좀 이 사용을 최소화하길 좀 원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하나의 VIP의 모든 도메인을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그레스를 이용하여 이제 외부에 HTTP 트래픽이 이제 올 때 요청에 대한 이제 호스트와 이제 URL 패스를 확인하여 타겟 서비스로 아우팅한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는 이제 실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그레스 설정 값의 일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은 이제 애노테이션을 통해 이제 필요한 NGINX의 이제 설정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그레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NGINX로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NGINX에 대한 규칙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애노테이션만으로 간단히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주요 기능이 이제 말씀드린 호스트와 URL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YAML 파일에 이제 룰즈를 보시면은 해당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퀘스트 헤더의 호스트 값이 이제 ncr.ncloud.com이라면 이제 위쪽에 보이는 호스트 규칙이 적용되고 뭐 star.kr 뭐 ncr.entrust.com이라면 아래쪽 규칙이 적용되어 라우팅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ncr.ncloud.com은 이제 서브 패스에 대한 룰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URL 이제 패스에 따라서 이제 등록된 서비스로 트래픽 라우팅하는 기능을 인그레스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Kubernetes 경험기와 주요 구성 설명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장에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앱 배포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포 단위는 파드이며 배포 시 필요한 파드 레플리카 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컨트롤러로서도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앱 노출은 이제 서비스와 인그레스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는 이제 클러스터 안방으로 이제 파드를 노출할 때 사용하고 인그레스는 이제HTTP 리퀘스트의 이제 호스트 및 URL 패스 기반 라우팅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라우팅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좀 끝으로 저의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쿠버네티스를 배울 때 좀 그 개념하고 디스크립터인 야물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느낀 생각은 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앱 배포와 이제 앱 노출에 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줘가지고 저는 좀 오히려 개발에 좀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좀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이 좀 쿠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좀 남겨주셨어요.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좀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뭐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좀 큰일 날 뻔했다. 되게 좋다라는 경험담 하나 짤막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플랫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뭐 잘 굴러가거나 뭐 좋은 상태만 있지는 않겠죠. 가끔씩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롤백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쿠버를 이용하면서 참 좋았던 점이 이제 배포에 대한 버전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언제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구버전으로 롤백하는 기능을 되게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런 오픈소스는 약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개념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던 어떤 패키지가 외부에 있던 게좀 없어져가지고, 네, 빌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빌드 시에 이런 패키지들을 모두 패키징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를 되게 좀 쉽게 해결해서 뭐 롤백도 쉽게 가능해집니다. 네, 당시 깜짝 네, 놀라셨겠어요. 정말. 네, 식은땀이 막 나셨을 것 같은데, Kubernetes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개발 과정의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발표, 네, 무사히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